다음 뉴스입니다. 해외 남반도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고대 마한 고분군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국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. 고대 마한의 여러 나라 가운데 백제 마지막으로 흡수되는 과정 등 해남의 마한사는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. 신광학 기자입니다. 야산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고분군이 발견된 해남군 의포리. 너른 들판을 경계로 두 개의 야산에 150기의 고분이 발견됐습니다. 화살촉과 토기 등 부장품으로 미뤄 기원 후 5세기 고분으로 추정되지만 석실묘 등 백제와는 다른 마한의 세력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인근 고담 고분군에서는 가마터와 자기편 등이 발견돼 대규모 생활시설이 존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. 행형식 석실이나 뭐 행구식 석실이어서 무덤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. 이것이 시기적으로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해남 현상과 백포만 등 해남반도의 마한 소국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국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. 신미국 등 서기 5세기까지 해남에 깃든 마한 4개 제국이 백제에 흡수되는 과정이 집중 조명됐습니다. 해남반도의 마한 연구는 고분을 중심으로 생활 유적들이 집중 출토되면서 마한사 연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앞으로 한 10년, 20년이 지나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국 고대사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발견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그걸 통해서 또 마한 문화의 어떤 복원을 통해서 관광 자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. 국제 학술 대회를 계기로 전남도는 마한 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신광합니다.